전화로도 자꾸 중고차 파시는 거 없냐고 사장님. 근데 요즘에 그런 전화 많이 오는데 저 중고차 파는 사람이 아니고요. 매매상을 차려야 되나? 이거 여기만 안 빠지나? 어 거기만 빠집니다. 됐어, 됐어. 내가 할게. 내가. 아, 예. 가오 빠지게. 다 도와주면. 그치? 제 차량이에요. 750. 지난번에 한번 영상 찍었던 차량인데 지금 계속 용인점 계속 공사하고 있는 상황에 남양주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오는 길에 봤더니 에어컨이 안 나오더라고요. 지난번에 제가 플러싱도 해놨었는데 차량 번호를 입력하세요. 몰라 나. 자동 모드를 시작합니다. 되게 많이 뜨더네. 자 일단은 플러싱을 돌리고 아마도 에어컨 콘덴서가 터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더우면 안 되니까 네, 열이 많아서 더우면 안 되니까 일단 에어컨은 가스를 주입을 하고 콘덴서가 오면 그때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하는 김에 이제 뭘 하냐면 이게 차가 오래돼서 그러니까 냉각 수통 상태가 좀 노후가 됐어요. 그리고 안 그래도 여기 남양주에 물통이 악성 재고가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물통까지는 오늘 교환을 하고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. 그치, 악성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때마침 물통이 안 좋아진 거야. 아, 기가 막히네 타이밍이. 되게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잘 타고 다니던 아우디 A7 엔진이 고장 났어요. 아직 원인도 모르고 하여튼 뭐 2번 실린더 한쪽이 밸브가 피스톤이 때려가지고 수리 대기 상태예요. 대기 상태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용인점이 오픈을 하면 거기서 작업을 하려고 지금 일단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이거라도 잘 고쳐서 어떻게 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씨 가슴 얘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가슴이 아프네. 이게 몇 그램이지? 850. 와 많이 들어가네 가스가. 차량 번호? 차량 번호를 입력하세요. 18호? 번호 고르라고 할 때 왜 이 번호 골라인지 알아? 앞자리가 네. 18호더라고. 18호? 발음이 좋아서? 어 18호. 그래서 이거 골랐어요. 오 18호 좋은데 진공도 2분만 하자. 충전량 850. 어이 많이 들어가네. 진공 시간 설정 부족 에러입니다. 아 3분이. 권장 시간은 3분 이상입니다. 말이 많아. 참. 인간의 지시를 거부하네. 건방진지만 뭐 어쩔 수 없어. 그걸 그렇게 뺀다고? 진짜 손으로 나왔는데. 쇠를 빼야지 나오지. 예, 쇠, 쇠, 쇠. 좀 부족해. 어. 냄비를 희수하고 있습니다. 부족하다니까. 들었어? 들었어? 아. 그래도 얘 다른 문제는 없어.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 빼고는. 그게 너무 중대 결함 아니에요? 아니 근데 그렇게 덥지 않잖아 지금. 아 그러겠어. 저 오는데 별로 안 불편하더라고. 히터가 나오길래 꺼버렸지. 근데 물은 안 새. 물도 안 새고 오일도 안 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. 안 샌다고 칭찬을 하면 퍼지더라고. 내 아우디를 그날 부산을 출장 가야 되는데 와 차 컨디션 왜 이렇게 좋냐 혼잣말로 떠들어 있는데 다음 신호에 걸리고 출발하는데 덜덜덜덜 하더라고. 그 덜덜거리는 걸 끌고 내가 하나까지 끌고 온 거 아니야. 딱 보니까 길에서 퍼질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차가 출발을 하는데 버스보다 스타트가 느려. 버스랑 같이 출발하는데 계속 이래. 고 아우디 작업하는 영상이 재밌을 것 같아. 내가 직접 엔진을 내려서 해야지. 할 수 있을까? 그거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차 가신 분이 얼마 안 돼서 엔진이 퍼졌으면 얼마나 황당해. 그리고 내 입장은 아니, 나는 멀쩡했었는데 가져가서 퍼졌다고 하니 나도 억울해. 나한테 있을 때 퍼져야지. 그치? 난감하지. 여기 중고차 파는 게 제일 두려워. 그래서 딜러한테 넘기는 게 세상 편해. 전화로도 자꾸 중고차 파시는 거 없냐고 사장님. 근데 요즘에 그런 전화 많이 오는데 저 중고차 파는 사람이 아니고요. 매매상을 차려야 되나? 저 망한 세차장짜리에 매매상을 오픈을 해볼까? 안 돼. 많은 교훈을 얻었어.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걸로. 꼴값 떨지 말자. 이제 탈 차가 없기 때문에 맨날 탈 차가 없다고 누가 그랬더라? 누가 댓글로
맨날 탈차가 없대. 근데 진짜 탈차가 없어 이제. 네, 있는 차들 다 녹여가지고 용인점에 다 녹여버리고 있기 때문에 다 녹아 들어갔어 거기에. 어디에 내 차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거기에. 아이고 참, 빨리 끝나야지 영업을 하는데.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조금 어색하네. 진짜 오랜만에 찍는데 바빠서. 근데 솔직히 바쁜 거는 공사하는 분들이 제일 바빠. 나는 왜 바쁜지 모르겠어. 총괄. 그치. 가스 넣고 있어? 아 예. 콘덴서 구했는. 아 진짜? 가지로 있는. 아 그래? 콘덴서 구했대. 바로 회수. 회수하고 있습니다. 냉별거 있네? 있네? 어 그럼 취소해야겠다. 회수가 양이 있으면 양이 정상인데? 일단은 캔슬해야겠는데? 왜 안 된 거지? 내 작동을 제대로 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 시동을 걸고 다시 한번 작동을 해보고. 다시 가스 일단 넣어야 되지 않아요? 아 넣어야지. 네. 일단 넣으라고 해놔. 25분째 지금 구했는데. 미안해. 아니 이게 사실 내 차는 진단을 좀 대충 하는 경향이 있어. 완벽해. 아니 라이트 복원해야 되는데 이 라이트 복원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데 난 이 차 너무 좋아 진짜. 나 이거 미션은 수리해야 되는데 진동 잡히고 나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. 헬스장 정량 다 나왔네? 내가 850g을 넣었는데 858g이 나왔어. 넣은 거보다 더 나오네. 신유 주입을 시작합니다. 일단 가스 넣고 다시 한번 봐야겠어. 내가 아마 에어컨 버튼을 안 눌렀을 수도 있어. 신유를 주입하고 있습니다. 지나가면서 비웃는 거 봐. 속으로 욕한 표정이었어 지금. 찍혔어요? 야이 빙신.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푸조가 자꾸 들어와? 그때 그 차 아직도 안 찾아갔어. 캠 돌아간 거. 안 찾아갔어. 미쳐버리겠네 진짜. 대부분 수입차 정비하는 업체에 그런 차 한두 대는 다 있어요. 한 6, 7개월 뭐 1년 구독은 했나? FX80 아니야? 어? QX 아니에요? QX요? 네. 그래? 보자. QX80이 맞아. 네가 이겼어. 아 근데 제 차 진짜 크더라고. 진짜 큰데 못생겼어. 차주도 알아. 네. 형님 이 차가 진짜 못생겼는데 거짓성이 너무 좋아요. 야 이런 단차 일정한 거 봐 이거. 이런 단차가 일본 차야. 미국 차는 이러지 않거든. 미국 차 최고. 이거는 우리 유과장이 작업을 해야 돼. 왜냐면 난 가슴팍이 오거든 이게. 이러고 해야 돼 이거. 차를 끌 게 아니라 사람한테 얘기해. 하여튼 엔진은 큰데 연료 5L 조그만한 거 봐. SF3 미국 차처럼. 오이씨 왜 이렇게 흔들려. 그거 만졌다고 흔들려? 오이씨 무서워. 리프트에 뜬 차량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어가지고 어릴 적에 차가 리프트에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좀 흔들리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. 그전에는 내가 리프트를 하나도 안 무서워했었는데 그 이후로 약간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게 정비를 잠깐 그만뒀던 계기도 됐었거든. 자 시동 걸고 에어컨 한번 보자. 이거를 시타로 해놨네. 어? 이거를 시타로 해놨어. 아 잘 나오네요. 아 너무 잘 나오는데? BM을 오랜만에 타서 아... 아씨 바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. 제가 요즘에 영상을 잘 안 나왔던 이유가 공사하느라고 지금 작업복도 안 입고 있잖아요. 아예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어요. 지금 용인점 오픈하는 데 집중하느라고 촬영을 지금 한 게 지금 한 달 넘었지? 그래서 있는 영상들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근황도 알려드릴 겸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.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있어야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날짜가 24일이거든요. 10월 24일. 제가 봤을 땐 11월 한 15일경쯤 돼야 그래야지 오픈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앞으로 한 달 가까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소소한 이런 일상들 잠깐 찍을 수는 있는데 아마 뭐 새로운 영상들은 그렇게 많이 찍지는 못할 거예요. 바빠서. 용인점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보여드릴게요.
지금 현재 이제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하남점이 없어지냐 질문을 하시는데 없어지죠. 없어지는데 당장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뭐 오시던 분들은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지금 일단 용인점을 공사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용인점을 운영하고 하남점이 나중에 진짜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근처로 어디 이사를 가서 운영을 계속 할 거예요. 그래서 뭐 멀리 이사 간다고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 오시던 분들은 차량이 왜 몇 대씩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시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새 차가 아니면 주행 중에 고장이 나는 사례들이 있는데 국산차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수리가 가능한데 수입차들은 진짜 지금 아우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달은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당장 차를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보통 두 대는 가지고 타고 다녀야 운행이 가능해요. 제가 운행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보통 제규어가 만땅 채우면 1000km 타거든요. 1000km? 900에서 1000km 운행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기름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주행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차가 고장이 되면 진짜 발이 묶여버리니까 그래서 차를 여러 대를 갖고 있는 거고 이 차도 오늘 수리하는 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우디가 퍼져 있으니까 발이 될 게 제규어 한 대밖에 없더라고요. 제가 운행할 수 있는 차가. 테슬라는 우리 실장님이 타고 다니시니까 그래서 이 차를 점검을 해야지 물이라든가 이런 거 특히 물통이 잘 깨지거든요. 잘 깨지니까 길에서 깨지면 제가 어떻게 대책이 없으니 이런 거 미리 교환하고 점검하고 그러고 운행하려고 오늘 뭐 겸사겸사 영상도 찍고 있어요. 그렇게 하시고 한 달 정도 있으면 새로운 영상들이 또 속속 올라와 드릴 테니까 가장 아마 첫 번째 영상이 제 아우디 수리하는 영상이 아닌가 싶어요. 제 차 수리하려고 정비업소를 차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님 차들이 더 많아요. 제 차는 자주 고장이 나서 문제예요. 너무 밟았나? 안 밟았는데. 1544에 줄줄 펼치래요. 1544에 줄줄 펼치. 악광고야, 악광고.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아무튼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시간을 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인사드릴게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야, 진짜 이 와셔에 냄새 안 나더라. 너무 좋아. 자꾸 얘만 쓰게 돼. 오케이.